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져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절박성을 강조한 겁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북 간의 긴장 고조는 용인할 수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наши страны не приемлют самопровозглашенный ядерный статус Пхеньяна. 푸틴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종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나라 간 전략적 소통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러시아가 공감한 걸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24건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5개 나라로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우리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상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SBS 한승입니다.